지금 왜 이렇게 조용해? 미리도 없나 집에? 아 속상해 죽겠어 정말. 응? 왜 무슨 일 있었어? 속이 왜 상해 우리 여보 마누라가? 뭘 깔고 앉아 당신은? 응? 아 이거 책이야 책. 오사장이 가을이라고 책 좀 보라고 주더라고. 자기나 책 좀 읽지. 오사장도 말하는 거 보니까 무식이 만만치 않던데. 당신 지금 오사장이랑 나랑 싸잡아서 무식하다 그 소리야? 뭘? 아 그래. 당신 대학 나왔다 이거지. 아 미리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니까. 미리가 왜? 오늘 또 펑크 났어. 그놈의 선이. 아 그쪽에서 또 빵꾸 났어? 아니야. 이번엔 우리가 늦었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왜 그래 당신? 뭘 왜 그래? 이 책 오사장이 준 거 아니구만. 에이,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와봐 이리 와봐. 아, 뭘 와봐 들어와 당신이. 누굴 속이려고 이리 와보라니까 어서. 아, 왜? 뭘? 뭘 왜 그래? 그 책 누가 준 거야? 오사장이 줬다니까. 오사장! 오사장한테 전화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에이, 가을이 돼도 난 책도 한 권 못 읽어. 하여튼 안 하지도 요만큼만 해도 의심받으니까 난. 나도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이제. 아무튼 앞으로는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독서 좀 하기로 했어 내가. 왜? 독서해서 작가 마누라한테 세장가라도 갈래? 에이, 세장가? 아니 우리 여보 마누라 이렇게 시퍼렇게 눈깔 뜨고 있는데 세상갈까 무슨 세상갈까? 어, 당신은 말이야 그 뭐냐 그 비약한 버릇 좀 고치라고. 비약? 그래 남편이 어째서 책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독서하는 걸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비약을 해가지고선 뭐 작가 마누라? 작가 마누라한테 세상갈까 할 테냐? 당신 이거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평생 책 한 권도 읽는 걸 못 봤으니까. 당신 내가 맨날 잡지만 들여다보지 말고 나하고 책 좀 보고 살자고 앞으로. 잡지 세 개나 뒤져보면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양식은 마음에 쌓아야지 자고로. 응. 아니 근데 미리가 뭐가 어떻게 됐어? 선을 못 봤다고? 뭐가? 야, 아까 말이야 도대체 누구랑 선을 본 거야? 네가 보라면서 제발 봐달라면서. 아니 그러니까 누구랑 봤냐고. 누구랑 봤냐니. 이름이 뭐야? 몰라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난다고? 장모랬던 것 같아. 그래? 왜 그러는데? 아니야 자, 근데 말이야 너 아까 그 선 본 남자 어땠어? 호텔 앞에서 만났을 때 이미 얘기해줬잖니. 진짜로 마음에 안 들었어? 무슨 소리니? 진짜로 만나자마자 이렇게 금방 찢어진 거니? 연락처 같은 건 주고받았어? 연락처 주고받은 일 없고 그쪽도 나도 서로 다시 볼 일은 없어. 근데 왜 그래 너 자꾸?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라. 아유 걱정 마. 다시 부탁 같은 거 안 할게. 걱정 말라니까. 용건 끝났지? 다시 안 만나기로 한 건 확실하지? 왜 그래 자꾸? 아니 너한테 미안해서. 아유 나는 기껏 네 생각해갖고 괜찮은 사람이라길래 소개한 건데. 언제는 네가 선이 겹쳤다면서 제발 대타 띄워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었니? 뭐 그거지 뭐. 이제 그 얘긴 그만하자. 그쪽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은 너도 몰랐겠지 뭐. 진짜로 마음에 안 들었어? 넌 늘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겉으로는 다른 말하고 그러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 집에 일 있어. 다른 용건 없으면 들어갈게. 못생겼어? 생긴 건 멀쩡하더라. 목소리가 이상하디? 평범해 목소리도. 성격 파탄이니? 비슷해.
진짜로. 야, 나 들어갈게. 아, 진짜로? 미리야. 알았어, 알았어. 아, 참, 너 그럼 이제 나랑은 화해한 거지? 다시 친하게 지내줄 거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겠지. 너나 나나. 그리고 말이야, 저, 그 남자, 오늘 그 남자 다시는 안 만날 거지? 너랑 오늘 처음 본 그 남자 말이야.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다 됐지 뭐. 응? 어, 가자. 잠깐 내가 낼게. 아버지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말도 없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기다려. 너 들어가 얼른. 너 감기 들어. 오빠들도 모른대요? 아버지 어디 가셨는지?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없을 테지 뭐. 니들 얼굴 보기도 죽고 싶을 거고. 엄마. 아유 근데 어딜 갔냐? 어딜 가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가서냐? 딴 맘이나 먹는 거 아니면 좋겠다. 들어가요 엄마. 어서. 일어나봐 좀. 아버님이 계속 연락도 없으시단 말이야. 일어나. 어디 계신다고 말씀 없으셨어? 걱정 마세요 어머니. 뭐 어디서 한 잔 더 하고 계시겠죠. 왜 엄마 또 나가서 기다리시게? 아 계세요 그럼. 제가 나가서 근처 포장마차하고 근처 좀 들어보고 올게요. 그래 좀 네가 좀 찾아봐라. 예. 걱정 또 걱정을 시키시네 그냥. 아휴 누가 아니래냐. 뭐래? 뭐래디? 네 친구가 뭐래? 성격 파탄이래 엄마. 누가? 누구긴 그 남자. 성격 파탄? 나 선 안 볼 거야 그 사람이라. 아니 누가 그래 성격 파탄이라고? 수진이가. 왜? 왜 성격 파탄이래? 몰라 자세히 말 안 해. 아, 어쨌거나 그 남자 성격이 이상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 나 선 안 볼 거야 그 사람이라. 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지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 자존심? 그쪽에서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선수 친 거 아니냐고. 그쪽에서 수진이를 마음에 안 들어 했대? 모르지 그건. 근데? 아니, 혹시. 그럼 엄마가 전화를 해봐. 엄마 친구한테. 뭐라고? 오늘 만난 여자 어떻더냐고. 그래서? 그쪽에서 별로였다 싫다 그러면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그럴 확률은 별로 없어. 왜? 이뻐 수진이가. 얘 여자가 이쁘다고 타냐? 키도 커? 적당해. 그러면 혹시 네 친구가 말도 안 되게 눈이 높은 거 아니냐? 그래 그런 거야. 지 주제도 모르고 눈만 높은 거야 네 친구가. 네 마음에는 들 거야. 걱정 마 미리야. 그럼 엄마는 내 친구가 마음에도 안 드는 남자랑 나랑 결혼을 시키겠다 그거야? 수진이는 싫다.
짓했는데 어? 난 좋다고 헤벨레에서 하라 그 소리냐고. 고무신인데 다 제 짝이 있는 법이고. 아유 싫어. 수진이가 퇴짜놓은 남자랑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돼? 싫어. 그 싫어. 미리야. 아유 싫다니까. 사람은 네가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지. 네 신랑감을 네 친구가 고르니 그럼? 아유, 어떡하라고 그럼. 엄마한테 맡겨. 네가 그쪽하고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왜? 원래 인연이 되려면은 일이 자꾸 꼬이고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돼. 꼬이면 인연이 아니지.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아니 도대체 그럼 쟤는 누구랑 선을 보고 들어온 거야? 뭐가 잘못 보고 들어온 거네 그럼.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지. 그치 여보? 단필 씨 왜? 아, 도망가기 없어. 일어나도 다 같이 일어나기야. 그런 자자자자 한 잔 받아. 자. 네. 자. 맞죠?